네, 정의당 대변인 정우진입니다. 오전 현안 브리핑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죄송합니다. 오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사법부 전직 수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데는 얀 전 대법원장의 본인 탓이 가장 큽니다. 뜻에 맞지 않는 법관을 사찰하고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심지어 일제 강제동원 소송 등에 개입하고 재판 거래를 하는 등 그 혐의는 대한민국 사법부 70년 역사의 오욕입니다. 실무 책임자인 임종헌 차장만 구속되어 있는 것 또한 넌센스입니다. 법원은 정녕 꼬리가 몸통을 흔들었다고 믿고 싶은 겁니까? 사법농단 사건의 몸통은 지시하고 승인하는 위치에 있었던 최종 책임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입니다. 법원은 그동안 압수수색과 전직 대법관들을 상대로 한 구속영장을 줄줄이 기각시켰습니다. 헌법을 훼손한 희대의 사법농단 사건을 두고 법의 잣대가 사람을 가려가며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하는 모습을 보여 또다시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준다면 더 이상 떨어질 데도 없는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바닥을 뚫고 추락할 것입니다.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 사법부 전직 수장도 예외가 없다라고 모든 국민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증거만 보고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를 바랍니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사유가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구속영장 심사 결과는 실추된 사법부가 기사회생을 하느냐를 판가름하는 결정이 될 것입니다. 사법정의가 죽지 않았음을 국민들에게 확인시키는 결정을 바랍니다. 네, 다음 브리핑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당 심상정 정계특위위원장이 오늘 23일까지 여야 5당에게 선거제도 개혁안을 제출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내일 정계특위를 앞두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선거제도 개혁안의 합의를 도출하기 위함입니다. 4당은 안을 제시했지만 자유한국당은 선거제도 개혁의 기본 입장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것이라고는 각 당 안에 대한 비판과 논의 테이블을 거둘찰 국민뿐입니다. 제1야당으로서 무책임과 무능한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정치 혐오에 편승해 의원정수 확대는 불가하다고 하면서 정작 불신의 온상인 국회를 어떻게 개혁할지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있습니다. 정치 혐오에 가장 큰 책임 있는 정당이 이를 이용해 개혁의 앞길을 막고 있는 꼴입니다. 더구나 지난달 자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직접 합의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그 합의안을 못 본 채 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국민 앞에 약속한 합의의 무게를 너무나 하찮게 여기는 거 아닙니까? 자유한국당은 오늘이라도 선거제도 개혁안을 내놓길 촉구합니다. 계속해서 논의를 피하고 개혁의 발목을 잡는다면 대한민국 헌정사에 또다시 정치 적폐 정당으로 큰 획을 남길 것입니다. 자당의 이익만을 위해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다면 더 큰 국회 혐오로 돌아온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집권여당인 민주당에게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누더기 법안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애초 취지를 훼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민의를 100% 받아들이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하는 민주당의 입장은 국민을 모독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국민의 뜻을 온전하게 받아안는 정치를 만들기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을 제대로 논의하기를 거듭 촉구합니다. 네, 이상 오전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좋은 오후 되십시오.